아빠는 내 친구. 와. 아빠라기보다는 거의 오빠. 그래도 변이 아닐 만큼 그러니까 너무 닮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세빈이가 또 오늘은 아빠를 자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김세빈입니다. 일단 아빠랑 저랑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아빠를 자랑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 세상에. 아니 그 무슨 딸이 무슨 얘기만 하면 오고고고 이렇게 참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딸이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하는 게 보여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눈에서. 제가 딸을 김공주라고 부르거든요. 김공주님. 공주님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봐도 너무 이뻐서. 네네네. 제 어떤 삶의 활력소고요. 제가 사실 10년 전에 이혼해서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세빈이를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유, 잠깐만요. 그 10년 전이면은 12살? 네. 그러면 2살 때부터 혼자 키우신 거예요? 뭐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27살에 처음에는 좀 두렵고 무서운 게 있었는데 얘가 커가면서 그냥 하도 너무 이쁜 짓만 해서 그냥 항상 그냥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아빠가 어떤 아빠예요? 다른 아빠들은 맨날 누워있고 TV만 보는데 저희 아빠는 맨날 애들하고 많이 놀아주고 여행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영화도 많이 보러 가고 그래요. 어머나.